멘털 메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멘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이런 말이에요. 메스는 산수적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좀 쓰면서 하는 산수를 멘털 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멘탈 붕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럴 때 이거 멘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머리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는 산수와 멘털 메스의 차이점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하나의 수식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뭔지 한번 구해봐라는 것인데 일반적인 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27 더하기 25를 계산하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계산해보면은 이게 52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또 앞에 15가 있죠. 다시 15를 대주는 거죠. 더하기 15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계산해보면은 7 되고 6 되고 해서 77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죠. 이게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산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멘탈 매스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쉽고 좀 더 편리하게 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논리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었나요?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좀 더 쉽고 좀 더 빠르고 좀 더 편리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논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해질까요? 이때는 먼저 27과 25의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것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얘랑 얘를 순서를 바꿔줘요. 바꿔주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커뮤터티브잖아요. 커뮤터티브 프로퍼티. 더하기나 커뮤터티브 프로퍼티가 있죠. 이걸 알고 있으니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또 가로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이 가로를 여기 있는 것을 가져와서 여기다 두고 여기 있는 것을 가져와서 여기다 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또 공부했잖아요. Associative Property죠, 이거. 자, 우리가 이 공부했던 논리적으로 공부했던 수학의 어떤 특성, 숫자의 특성, 이런 특성이 더하기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더한 이건 더하기죠, 그죠? Addition입니다. 더하기는 이러한 특징이 있더라.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25와 25는 이게 바로 40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40 더하기 27이고 40 더하기 27은 금방 이게 6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 했던 것들의 숫자가 조금 전에 선생님이 77이라고 했었죠? 77이 아니고 67이죠. 그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편리할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 계산한 거 77이 넘은 거는 실수하려고 실수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멘탈 메스를 쓰게 되면 그런 실수를 훨씬 줄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되는 거죠. 더 정확하게. 이게 멘탈 메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어떤 방법, 머리를 써서 산수라는 거죠. 조금 더 요령을 쓴다는 거예요.